지금 이 버섯이 좀 커지는 것 같은가요? 제가 보기에는 매한가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. 어제 그 물로 한 16리터 정도 위에서 부어 주어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도 한번더 주어 보고요. 이제 끝을 내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물통이 고로쉐 물말통입니다. 이렇게 눕히고요. 여기 예, 물이 조금씩 말통에서 그 물이 빠져나옵니다. 그죠?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. 어제보다는 좀 쉽게 그 물이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한 서너 시간 물이 쭉 흘러 내려올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찍 물을 주웠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. 이제 뭐이 버섯이 커가지고 딸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따봐야 아마 밤톨만 할 거예요. 밤톨만 하면은 뭐 식용으로서 값어치는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나름대로 이 수분 간수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참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거 같죠? 이제 버섯 옆에 물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네요. 저 물이 아마 많이 내려와 떨어지면 저기 물이 고일 정도로 될 겁니다.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. 일단 내일이나 모레나는 버섯을 따야 되겠죠? 예, 감사합니다.